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986년 건설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이제 40년이 다 돼가면서 시설도 낡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까지 10년간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건데요.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이 휘어지고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주말마다 요트 투어 승객 수천 명이 찾지만 대기 공간조차 따로 없습니다. 수천 명이 이제 대기약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이 추운데 더운데 대피할 곳도 없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2014년 실시 협약 이후 10년 가까이 표류해 왔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호텔 건립 위치였습니다.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 일조권 침해 우려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심의까지 부결되자 2016년 부산시는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소송전까지 이어졌는데 지난달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협약 변경안을 수용하면서 재개발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수영마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됐던 호텔 건립은 백지화하고 요트 클럽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2층 높이 저층으로 지어 조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24시간 개방형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교류장 중심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이렇게. 마리나 시설 기능도 확충합니다. 50피트 대형 요트를 위한 해상 계류장과 컨벤션 시설이 포함된 클럽하우스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대신 상가가 16,000제곱미터, 약 480평 늘어나면서 부산시와의 수익금 분배와 미관 문제가 추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실시협약 최종 단계까지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수요 예측 조사와 각종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오는 2025년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